이번에는 한국의 신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신화가 이 좌파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화는 이 부도지라는 책하고 이 환단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뭐 삼국유사도 있지만 삼국유사는 이제 뭐 고대 사회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이전 삼국시대 그 이전의 기록은 이 부도지와 환단보기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걸 이 책들이 역사로 보려는 사람도 있고요. 역사로 보면은 이거 이제 위서로 그렇게 지금 정통 사학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야 사학자들이 환단보기 같은 책들을 이제 그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정통 사학에서는 위서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부도지는 뭐 너무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역사성이 좀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뭐 그런 역사적인 쟁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미학적 입장에서 이걸 신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만들 때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떤 문화 의지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문학 작품에는 그 작가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신화를 만들어낼 때 그 이야기 안에 그 의지가 들어가 있다. 문화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신화로 보면은요,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이 자료는. 역사로 보면은 논란이 많지만, 미학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조작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 사상적인 부분들, 미학적인 부분들은 그건 조작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내용은 저는 충분하게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책들을 뭐 그냥 이분법적으로 진짜니 가짜니 뭐 이렇게 재단하기보다는 이런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화라는 것은 사실 뭐 정본이 없어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 상상력이나 이야기들이 이렇게 구슬로서 전해져 오는 거기 때문에 정본이 없는 거죠. 원래는 항상 그 이본이 있는 것이고 그 이본은 진짜 가짜 할 때 가짜가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이야기가 변형이 되면서 어떤 그 의지가 문화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도지라는 책은요, 신라 충신이었던 박재상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 그 무렵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태학사로 있을 때 자료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삼고시대 때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비서들을 15권의 책으로 이분이 낸 거예요. 그 징신록이라는 15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1권이 부도지라는 책이에요. 1권이. 근데 이 책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도지만 남았는데 이제 조선시대 이 세조가 왕위를 창탈하면서 그때 이제 그 영예 박씨 후손들이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김시습과 함께 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이 자료들을 다 숨겼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인 박재상이라는 그 후손이 일제시대 때 그
징신론 전편을 잡지에 기재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걸 갖고 전해져 내려왔다는 얘기죠. 잡지에 기재하려고 했다가 그 일본인들의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 뜻을 실현 못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가지고 문천에 있는 금호 종합이학원에다가 이 원본을 놓고 남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중에 1953년에 그 울산의 피난소에서 그걸 놓고 온 것이 이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복원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책을 놓고 왔기 때문에 기억에 의해가지고 그걸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권만 복원이 됐는데 그게 이제 부도지예요. 부도지 말고도 14권이 더 있는 거죠. 그게 남아있었다면 그 엄청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정말 그 아까운 책입니다. 그 북한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귀한 자료인데. 근데 뭐 하도 그 내용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그 내용은 이분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옮기면서 조금 변형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다 사실이라고는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내용들이 그 부도지에는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는 독립운동가인 개연수라는 분이 1911년에 편찬을 한 거예요. 이분이 쓴 게 아니고 그동안 내려왔던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 삼성기 상하가 있고 단군세기, 북부역이, 태백일사, 주로 이제 태백일사 내용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건데 이것을 자기 제자인 이유리이라는 분한테 물려주었고, 이분이 이제 1979년에 이 책을 편찬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고조선 이전에 환국과 배달국이 있었고 그 두 나라를 환인과 환웅이 통치를 했다. 당군신화에서 보면 이제 그 환인과 환웅이 동시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는 그 엄청난 그 시대적 간격이 있고, 환인이 7명, 7대, 환웅이 18대, 그 다음에 단군이 47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석유환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석유환국이라는 것은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환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도 환국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환단고기에는 그 환국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지역인데, 여기에서 요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배달국이 시작이 됐고, 배달국이 이제 고조선의 어떤 단군 시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부도지는 이거보다 더 먼저 한국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부도지예요. 한국이 보통 뭐 한 9000년 전? 그 무렵에는 그 이전에는 그럼 없었느냐?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 이전의 역사가 나온 것이 부도지예요.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런 보면은 이게 한국이 기원전 7000년이니까 지금부터 9000년 전 되는 것이고, 배달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배달국이 기원전 3898년, 그 다음에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 이게 우리가 이제 개천절을 기리는 것은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을 건국 기념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을 우리 민족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한 뭐 5000년 역사가 되지만, 뭐 배달국까지 가면은 뭐 한 1500년이 더 늘어나고, 이
한국까지 가면은 9000년 역사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가면은요, 이게 이제 그 구두지에 나오는 이 마고성인데, 이 마고성은 인도, 여기 인도 바로 위에 있는 수미산 가장 그 높은 산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4대 문명이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요쪽으로 나온 이 황궁시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 기록이 이제 부도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명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4대 문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 민족은 이 황궁시의 후손이 요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예,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건 이제 신화적 계보니까 뭐 역사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신화적 계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두지에 나오는 최초의 인물은 마고라는 이거 신 같은 존재인데, 이 마고가 궁이와 소이를 낳아요. 궁이와 소이를 낳고, 궁이가 또 황금과 청금을 낳고, 소이가 백수와 흑수를 낳아가지고, 이 네 명이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시조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황궁의 후손인데, 황궁이 유인으로 이어지고, 유인이 한인이라고도 돼요. 이 한인으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두지는 그 이전의 역사까지를, 요 역사까지를 나오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인, 한웅, 당근. 아, 그게 여성인가요? 뭐 신입니다. 네. 여성 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마고 할머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두지의 내용을 천상계와 지상계의 접하라고 부르는데, 이 부도라는 말은 이 부라는 뜻은요, 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 바. 다 이 밝음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보라는 것은 도읍지, 이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도도라는 것은 밝은 땅이에요. 밝은 땅. 그러니까 이상 세계죠. 이상 세계. 지상에서의 가장 그 살기 좋은 낙원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제 지상의 이상세계가 펼쳐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그런 이상이 이제 땅에서 구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 높은 어떤 지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높은 산, 이게 수미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뭐 에덴 동산 같은 곳이죠. 이 부도라는 곳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앞부분이 중요해요. 그 부도지의 그 앞부분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은, 아,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한국 사람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단군 신화 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단군 신화 좀도 가볍게 알고 있고, 주로 이제 신화 하면은 그리스 신화 많이 알아도, 한국 사람이 한국 신화를 잘 몰라요. 뭐 이런 내용을 소개할 시간 기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성천문화재단에서 강의하는 것이 가장 이 한국 미학을 많은 시간에 그 부여를 받은, 시간을 부여받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보통 3시간에 다 해달라. 뭐 1, 2회에 끝내달라니까 뭐 이런 내용은 다룰 수가 없어요. 큰 줄기만 얘기하고 끝나는 건데. 근데 여기 14주를 저한테 할애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자세히 열하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예, 하게 됐습니다. 자, 부두지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마구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 하늘의 명령을 받들고 지켜 선천을 계승하였다. 성 안에 사방에 네 명이 천인이 있어. 천인은 뭐 하늘 사람이니까 뭐 천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을 세워서 음을 울리게 했다. 자, 이 부분이요. 저는 이 부도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천인들이 관을 세워서 음을 울리게 했다. 이 음이라는 것이 이게 타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요즘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이 파동, 이 빛은 파동과 입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파동이 이렇게 조직화돼가지고 물질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과 이 파동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이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갖추었느냐, 일정하게, 아니면은 그냥 자유롭게 존재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하늘과 땅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것이 뭉쳐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근데 땅에도 하늘이 들어 있는 거죠. 하늘이 1이라면은 땅은 2잖아요. 2는 1 곱하기 2인 거예요. 땅에도 1이 들어 있는 거예요. 3은 인간이죠. 인간도 1 곱하기 3인 거예요. 다 하늘의 변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음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현대 물리학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성서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 말, 소리도 진동이에요. 네? 소리도 진동이에요. 소리, 당연히 진동이죠. 당연하죠. 모든 게 다 파동이에요. 색도 파동이고, 물질도 파동이고. 그걸 이제 요즘에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신화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음을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 음들의 어떤 조직화를 통해서 만물을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첫째는 황궁씨요, 둘째는 백소씨요, 셋째는 청궁씨요, 넷째는 흑소씨였다. 요즘도 씨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가장 그 근원을 우리가 씨라고 얘기를 해요. 씨앗 할 때 그 씨. 두 궁씨는 궁씨의 어머니는 궁이요, 두 소씨의 어머니는 소이다.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구의 딸이었다. 마구는 짐새에 태어나서, 짐새가 언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선천과 후천 사이를 짐새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부두지 내용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짐새에 태어나서 희노의 감정이 없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하고 후천을 여자로 해서 배우자 없이 궁이와 소이를 낳았다. 궁이와 소이도 역시 선천의 정을 받아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두 천인과 두 천녀를 낳았다. 합하여 네 천인과 네 천녀가 되었다. 계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천시대의 마구대성은, 마구성이죠. 마구성은 실달성과 허달성, 실달성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자, 실달, 허달, 달이라는 건 이루어진다는 건데, 실과 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는, 물론 저의 해석이지만, 이 실이라는 것은 물질, 입자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고, 허라는 것은 파동의 성질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어떤 그 이데아를 얘기하잖아요. 이데아적인 것이 현실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이런 책상이 있으려면은 책상이 이데아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구성, 물질로 보이는 마구성은 보이지 않는 마구성, 하늘의 마구성이 옮겨진 것이다.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개념 같아요. 처음에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일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오직 팔려의 음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이 팔려의 음. 그 방울도 팔주령이 있죠. 팔주령. 이 음이 내려와가지고 그 음들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모든 이제 물질이 생겨나는 건데, 예, 실달성과 화달성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습니다. 마구 대성과 마구 또한 이 음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자연과 인간은 다 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 음을 뭐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건 파동으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짐세다. 그러니까 짐세라는 것이 그런 그 선천시대의 그 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물질화, 땅이 만들어지는, 땅의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시대를 짐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짐세 이전에 윤려가 몇 번 반복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 그 윤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율과 여죠. 율은 어떤 동적인 에너지고요. 여라는 것은 정적인 에너지예요. 동과 저가, 동과 정, 이 양과 음이 서로 접합을 이루면서 작용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이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율과 여의 그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밀물과 썰문, 들숨과 날숨. 이게 다 율려를 이루면서 생명이 거기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려가 반복해서 별들이 생기고 진세가 빔세가 매듭이 몇 번 지어져 갈무렵에 마고가 궁이와 소인을 낳아서 두 딸로 하여금 오음 칠조를 칠조의 절을 맡아보게 하였다. 자, 오음 칠조. 그 음들이 어떤 조를 이루면서 그 음악의 작곡을 하듯이 이 만물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참 과학적이에요. 우리나라 신화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성안은, 근데 그 이 마구성이죠. 마구성안은 지유가 나오기 시작하니, 지유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서 나는 우유니까 이게 뭐 아무튼 뭐 생명수 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천인들이 이런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땅에서 나온 뭐 생명수를 먹고 뭐 생활한 것 같아요. 지유가 나오기 시작하니 궁이와 소이가 내 천인과 천녀를 낳아 지유를 먹여 그들을 길렀다. 내 천녀에게는 여를, 내 천녀에게는 유를 맡아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율과 여를 각각, 그러니까 이 음이 확산하는 음, 이게 율이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음, 이게 여인데, 확산과 수렴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리듬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제 작곡이 되고 하나의 곡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곡이 물질화되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각 그 역할을 그 천인과 천녀한테 그 율과 여를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후천 세계가 시작이 되고 율려가 재구성되어서 울려 퍼지니 소리와 음이 공존하게 되었다. 마고가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내리니 실달대성의 기운이 상승해가지고 수운의 위로 덮고 실달의 몸체가 평평하게 열려
물 가운데 땅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나란히 늘어서 산천이 넓게 뻗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만물이 만들어지는지. 이에 천수가 지역이 변하여 육지가 되고 또 여러 차례 변하여 수면과 땅이 함께 상하가 바뀌며 돌자 바로 역수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 화, 수, 토가 서로 섞여 빛이 낮과 밤 그리고 사계절을 구분하고 총옥과 짐승을 살찌게 길러내니 모든 땅이 분주해졌다. 내 천인은 만물의 본음을 나눠서 관장하니 자, 또 나오죠? 본래의 그 음을 나눠서 관장하니 토를 맡은 자는 황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오행이 나오는데요. 오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그 음이 음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음의 그 진동수를 말하는 거예요. 진동수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토가 되기도 하고 흙 토를 맡은 자는 황이 되고 그 토는 황색으로 표현이 되고 수를 맡은 자는 청이 되어 각각 붕을 만들어 직책을 수여하였으며 기를 맡은 자는 백이 되고 화, 불을 맡은 자는 흙이 되어 각각 소를 만들어 직책을 지키니 이로 인해서 성씨가 되었다. 이로부터 기와 화가 서로 밀어 하늘에는 참 기운이었고 수와 토가 감응하여 땅에는 어긋남이 없었으니 이는 하늘의 음이 위에 있어 언제나 비춰주고 땅의 울림이 지상에 고르게 울려주는 까닭이었다. 삼장은 하늘과 하늘에서 그 음들이 천인들에 의해 가지고 작곡이 이루어지면서 이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오행의 개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늘의 본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비록 여덟 사람이었으나 땅에서 그 울림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이 순간 생성되었다가 순간 사라져버려서 조절이 안 되었다. 처음에는 이 안정되게 이 땅의 질서가 유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자 마고가 내 천인과 천녀의 겨드랑이를 열어가지고 출산을 허락하니 내 천인과 천녀가 결혼하여 각각 삼남 삼녀를 낳았다. 이들이 지상에 처음에 나타난 인간의 조상이다. 이들이 서로 결혼하여 몇 대가 지난 사이에 족속이 3,000명으로 불어났다. 12명의 선조들이 각각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자손들이 향상을 나누어 관리하고 소리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다스려 밝히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이 되었다. 이제 그 하루, 계절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었다는 것이고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성품이 순수하고 대자연의 이치를 알았고 오직 지유를 생명수를 먹기 때문에 피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하늘의 음을 모두 듣고 자, 오금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금 오가 무슨 오자죠 이게? 까마귀. 까마귀인데 까마귀는 새죠. 새는 과거에 이 새라는 것은 하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이 새가 그 태양의 흑점을 그걸 새로 생각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의 그 산조고 또 그런 거고 아무튼 이 새를 신앙했던 거죠. 근데 새로 돼 있다는 거죠. 오금. 귀의 오금이니까. 이게 뭐 하겠어요, 그러면. 하늘과 소통하는 뭐 안테나 같은 것이, 예? 예, 이 귀에 뭐 달려 있었다는 거겠죠. 그게 저는 귀걸이의 시조 아닌가 싶어요. 귀걸이. 예.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신기 같은 거죠. 하늘의 파동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대충 말 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 오금이 뭐 귀걸이 같은 거가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이 있어서 하늘의 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이 잘 뛰고 걸 수 있으므로 왕래가 자유롭다. 뭐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무를 마치면, 지상에서 임무겠죠. 지상에서 임무를 마치면 금은 먼지로 변하였으나 성체,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어떤 본성 같은 거겠죠. 영혼. 영혼을 보존하여 혼의 인식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도 말을, 능히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영체가 뭐 이렇게 사람 말하듯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어떤 그 파동을 통해서 그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체로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지기 중에 퍼져서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수명이 다해도 그 영혼이 끝이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소씨 중에, 근데 이 백소씨가 지금의 어떤 그 백인들의 선조 같아요. 백인들. 이 백이 흰 백자거든요. 백소씨의 이 그 후손 가운데 지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소씨가 여러 사람과 함께 지유를 마시려고 샘에 갔는데, 사람은 많고,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고 샘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를 다섯 차례나 반복하고 돌아와서 집에, 이 소가 집의 형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르니 배가 고파서 어지러워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귀에는 희미한 소리가 울리고 바로 소의 난간에 넝쿨이 달린 포도 열매의 오미를 맛보니, 자, 그러니까 지유가 부족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포도 열매를 먹었다. 포도 열매를 먹었다. 포도 열매를 먹음을 해가지고 이 맛을 오미, 이 다섯 가지의 그 맛이죠. 맛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지유는 그런 맛이 없는데 이 포도를 먹으니까 이제 핑 도는 거죠. 이 포도가 원래 그 취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으로 인해 가지고 펄쩍 뛰었다. 그리고 취해 가지고 이 지소가 소의 난간에서 내려와 걸으면서 취기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내 기운이 넓고도 큰 천지를 능가하는구나. 이 어찌 도의 힘이 아니겠는가? 포도의 힘이로다. 라고 노래를 불렀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소씨의 말을 의심하였으나 그가 정말로 좋다고 말하자 모두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포도를 많이 먹게 되었다. 먹어보니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그러자 여러 부족들이 포도를 많이 먹게 되었다. 이 얘기는 그 성서에 나오는 그 선악과 닦는 얘기나 좀 비슷하게 지금 스토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왜 타락을 하게 되는가, 그 죄의 그 근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백수 씨의 족속들은 이를 듣고 크게 놀라 포도를 먹지 못하게 지키자 강제로 금하지 않아도 스스로 금하는 자제율이 깨지게 되었다. 자, 이 얘기는요, 최초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법이 없어도 스스로 다 양심에 의해서 살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소 씨가 이 포도를 따먹은 이후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을 정해가지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지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열매를 먹는 습관이 생기고 지키는 것을 꺼리기 시작하니
마구가 성문을 닫고 수운의 위를 덮고 있는 실달대성의 기운을 거둬버렸다.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침은 독과 같이 되어서 버렸다. 그러니까 이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필요해 생긴 거죠. 뭔가를 다른 물건을 먹기 위해서는 그걸 깨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생명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침이 독으로 변했다는 거죠. 쥐를 먹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다른 뭐 식물들을 먹으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열매의 오미를 맛본 사람들은 모두 눈이 올빼미처럼 밝아졌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지켜야 할 규율을 사사로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성서에 있는 내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성서에도 보면은 선악과를 따 먹으면은 지혜의 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졌다. 어떤 지식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피가 탁해진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유만 먹으면 됐는데 음식을 먹으면서부터 피가 탁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과학적으로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잔인해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됐다. 왜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렸는가. 그 원인이 다른 생명체를 먹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피가 탁해지는 것이고 피가 탁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늘의 천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귀에 있는 오금이 토사로 변했다. 하늘에 있는 안테나가 작동을 안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과의 그런 공명이 끝나버렸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발은 무겁고 땅은 단단하여 걷되 뛸 수가 없었으며 태정이 불순해서 뭐 애 낳는 것이 이게 이제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짐승같이 짐승처럼 생긴 사람이 많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그 죽은 후에 승화되지 못하고 썩게 되었으니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왜 인간은 영생할 수 없게 되었는가.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하나의 해석이죠. 영생하게 되면 문제죠. 만원이 되면 어떻게 우리 몸이 뭐 계속 사는 게 아닌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 몸은 사라지되 어떤 영혼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국 신화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요. 심오한 것 같아요. 네? 심오하다고. 심오해? 네. 글쎄요, 저도 뭐 참 그 과학적인 부분도 많고 인간의 그 죄의 원인, 뭐 타락의 원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된 것 같아요. 이 신라 시대 때 쓴 거라니까요. 박재상이라는 분이 쓴 거죠. 이 지경이 되자 사람들은 지도씨를 원망하고 타박했고 지도씨는 이를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 되자 자신의 족속을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또 포도의 열매를 먹은 자와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모두 성을 나가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 장남인 황궁씨, 황궁씨가 우리 민족의 이제 조상인데 이 장남인 황궁씨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고별 인사를 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이 심히 커서 본성이 변해버려 어쩔 수 없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소. 그러나 스스로 수중하기를 힘써, 이 수중이라는 말은 자기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그 경지를 증명하라. 수중하기를 힘써서 어리석음을 깨끗이 씻어내면은 자연이 본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이니
본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 이걸 복본이라고 그래요. 복본. 부두지에는 복본이라는 한자가 나오는데, 노력하고 노력하시오. 자, 한번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에덴동산 같은 그 부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는, 수증. 수증을 통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복본.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였다. 이때 기와 토가 서로 마주치어서 계절을 만드는 빛이 한쪽에만 생기므로 차고 어두워졌으며 수와 화가 조화를 잃어 빛이 있는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니 이는 빛을 거두어들여서 비추어 주지 아니하고 성문이 닫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구성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런데 성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삶을 뉘우친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성 밖에 와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지유를 얻고자 성곽 밑을 파헤치니 성토가 파손되어서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성 안에 지유가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풀과 과일을 다투어 취함으로 지극히 혼탁하게 되어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이제 막 지유가 없어지니까 다른 것들을, 뭐 식물, 동물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판이 됐다는 얘기. 네. 개판이 아니라 사람판인데, 아무튼 황금씨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으므로 곧 백모, 백모를 묶어서 하얀 그 천으로 자신을 묶어가지고 마구 앞에 사죄해서 오미의 책임, 오미의 책임이라면 포도를, 그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닦여졌기 때문에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본, 원래 마구의 그 부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서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구하기를 오미의 재앙이 오히려 커진 것은 성을 나간 사람들이 이치와 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요. 다 때가 있는데 자기 잘못한 걸 뉘우치고 그걸 수증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마구, 저 부도를 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그 수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성을 자꾸 파헤치는 바람에 있는 지유마저 다 메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청정한 상태는 이미 없어지고 마구 대성이 위험에 처해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이때 천인들이 분거하기를, 분거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제 각자 찢어지자 하는 거죠. 대성을 완전히 보존하고자 함으로 황금씨가 천부의 신표를 나누어지고,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징표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표를 나눠줬다는 거죠. 그리고 칙을 캐서 침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사방으로 분부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 청금씨는 자신의 족속을 이끌고 동쪽 사이의 문을 나가서 문해지로 나갔고, 자, 이쪽입니다. 청금씨가 가는 쪽이고, 백수씨는 족속을 이끌고 서쪽 사이의 문을 나가 월식주로 갔다. 자, 이쪽이에요. 백인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흑수씨는 족속을 잇고 남쪽 사이의 문을 나가 성생주로 갔고, 그 다음에 황궁씨는 족속을 이끌고 북쪽 사이의 문을 나가서 천산주, 이게 이제 황궁씨고 요게 천궁씨예요, 로 갔다. 천산주는 매우 춥고 위험하땡했지만, 요기를 말하는 겁니다. 천산지역이에요. 이는 황궁씨가 자진해서 어려움을 선택해 복본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일종의 맹세였다.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황궁씨가 스스로 이제 어떤 그 역경을 자처했다는 거죠.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을 자처해가지고 그 역경을 이기면서 수행을 통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 장남의 책임감으로 가장 힘든 지역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명의 그런 족속들이 인류의 어떤 문명의 시조가 여기서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고한 종족들은 각 주에 이르니 어느덧 천 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서 천 년이 지났어요. 옛날에 먼저 성을 나간 사람들, 기소시 족속이죠. 사람들의 자손이 각지에 섞여 살아 그 세력이 자목 광산했다. 그러나 거의가 그 근본을 잃고 사나워져서 새로운 분거족을 보면은 무리를 지어 추격하여 그들을 해야했다. 분거족이 이미 정착하여 거주하니 바다와 산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내가 거의 없었다. 이에 마구가 궁이와 소이를 송이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해서 천수를 부어 성안을 청소하고 마구성을 허달성 위로 옮겨버렸다. 이때 청소한 물이 동과 서에 크게 넘쳐 운해주의 땅을 크게 부수고 월식주의 사람을 많이 죽게 하였다. 이게 이제 홍수심판입니다. 청소로 말하면. 이로부터 지게의 중심이 변화해가지고 역수의 찰려심이 처음으로 삭과 탕이 현상이 있었다. 그 지구의 축이 이때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때. 네? 자, 그 다음에 황궁씨가 천상주에 도착해서 해혹, 유혹을 풀고 복본할 것을 서약하고 우리에게 수행하는 일에 근면하도록 구하였다. 곧 장자 유인씨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황궁의 장자가 유인씨인 거예요. 유인. 유인씨한테 명해서 세상의 일을 밝히게 하고 찾아와 삼자로 하여금 모든 죄를 순행하게 하였다. 황궁씨가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어 길게 조음을 울려 인간 세상에 어린 서금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대성 회복의 서약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 득도 했다 그 얘기예요. 이에 유인씨가 천부 사민을 이어받으니,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황궁이 이제 득도를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유인씨가 그 도통을 이어받았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은 천부사민이에요. 천부사민. 하늘의 부적. 그걸 입증하는 세 가지의 어떤 그 증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사민이 이제 계속해서 어떤 천신족으로서의 자신의 뿌리를 잊자 복본의 이게 증거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천부사민이. 당구신화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것이 곧 천지본음의 모습으로 그것이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참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이 천부사민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천지가 본음에서 나왔다. 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죠. 이게 천신족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신족들, 토템을 믿는 그 지신족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어떤 식물이나 동물에서 왔다고 믿어요. 그 토템을,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족속은 자기들 조상이 호랑이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곰 토템은 곰에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호랑이를 믿는 곰 토템족과 호족과 곰을 조상으로 믿는 뭉족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상 이데올로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음에서 왔다는 얘기는 뿌리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일신 사상의 출발인 거예요. 음에서 왔다는 얘기가 하나에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일신앙인 거예요. 가장 그 당시에는 고차원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 토템 신앙을 극복할 수 없는 상위 이데올로기를, 토템은
그 종족권의 싸움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위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천신족의 특징은 바로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그 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음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 음이 다양하게 작곡돼가지고 지금 이 만물의 다양성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는 하나인 거죠. 그 하나라는 것은 음으로서 하나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저렇게 뭐 어떤 형상으로 자꾸 그거는 우리가 의인화시켜서 상상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음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면서 해요. 다 끝났어요. 십자니까. 십자까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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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씨가 사람들의 추위에 떨고 밤에는 어둠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나무를 뚫어서 마찰을 시켜서 불을 일으켜서 밝게 비춰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물을 익혀서 먹는 법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이 대단히 기뻐했다. 이게 이제 유인 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 불을 발견했다. 네. 구석기 문명의 시작인 거죠. 불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유익을 음식 먹는, 어차피 이제 음식을 먹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익혀서 먹는 법을 가르치게 됐다. 문화가 시작됐다는 거고, 유인 씨가 천년을 지내고 나서 아들 환인 씨에게 천불을 전하고, 자, 유인 씨 시대가 천년이 이어지고 그 다음 시대가 환인의 시대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환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은 두두지에서도 나오고 지금 환단고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환인 씨한테 천부를 전하고, 천부가 뭐겠어요? 우리의 뿌리가 음에서 시작됐다는 그거잖아요. 하나다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전이 천부경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쓴 경전이 천부경인 거예요. 99자로 된. 네? 다음 시간에 천부경은 할 거예요. 곧 산으로 들어가 계부를 전수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계부이라는 것은 제사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의식. 어떤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인데, 한인 씨가 천부 삼인을 이어받아서 인간 세상을 증리, 이치를 깨닫는 그런 일을 크게 밝히니, 이에 햇빛이 고르게 비추고 기후가 순조와 생물들이 거의 안도함을 얻게 되었으며, 사람들이 괴상한 모습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는 3세 황궁 유인 한인의 수중학이 3000년의 그 공력이 거의 없어질 만큼 써버렸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10장까지 내용인데,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한인의 이야기, 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중국과의 이제 그 관계, 그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역사적인 부분은 뭐 생략하기로 하고, 신화적인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두지의 그 의미 구조를 보면은, 그리고 허구자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부두라는 것은 신들이 사는 천상계가 아니고 또 아주 세속적인 지상계도 아닌 하늘과 땅이 접하는 지역을 부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지상 낙원이죠. 그래서 마구 신화는 하늘과 땅, 즉 천상계와 지상계가 접하된 부두의 인간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한민족의 이상이고, 우리 본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지향을 해야 될 것인가의 그 방향성을 밝힌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의 어떤 그
방향이죠. 어떤 민족을 만들 것인가. 하나의 국가를 세울 때는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의 건국 이념. 그래서 우리 그 이념이 저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구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배달이라는 것은 배달의 민족 할 때 그 배달이라는 것은 이 부도가 융차된 것이다. 비도, 바이도, 바이다, 배달 이런 식으로 이 부와 바 이런 말들은 다 받다는 의미이고 더나 도는 터의 의미여서 부도라는 것이 밝은 도읍지 그 밝은 도읍지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그 접화된 상태를 밝은 도읍지 부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어떤 이념은 바로 이 부도에 있는 거라고요. 부도. 밝은 뭐예요? 밝은 도읍지, 도읍지. 밝은 땅. 그 다음에 이 단군 신화를 보면은 지금부터의 내용은 판단고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삼국유사에도 단군 신화의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에는 너무 압축이 돼가지고요. 내용은 같지만 너무 압축시켜 놔가지고 좀 오해를 많이 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삼성기나 그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런 좀 더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봐요. 이것이. 자, 환국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서 근심하던 차에 환웅께서 마침내 삼신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전계로서 삶의 본업을 삼아 권성징악의 법으로 은밀히 그 강한 족속을 터벌하는 뜻을 품었다. 이때 종족의 이름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고 풍속도 점점 갈라졌는데 원래 살던 무리가 호족이고 한반도에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고 있는 족속이 있었다. 이게 호족이고 새로 이주해온 종족이 웅족이 있다. 그러니 새로 다른 쪽에서 이 고음 토템으로 삼고 있는 웅족이 이주해 왔다는 얘기예요. 호족은 성품이 탐욕이 많고 잔인하여서 오로지 약탈을 일삼고 웅족은 성품이 어리석고 고집이 세어 스스로 잘난 체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 같은 굴에서 살면서도 서로 멀어져서 서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지도 않고 혼인을 하지 않으며 매사에 서로 불복하여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 자, 여기서 이 원문을 보면은 웅호 이족이라고 나와요. 웅호 이족. 그 다음에 웅족, 고, 양가. 자, 웅족과 호족, 두 족속은 웅족과 호족, 양가는 자, 여기서 보면 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근데 족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와 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심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죠.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인간이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이 단군 신화를 왜 신뢰하지 않느냐. 허황되다는 얘기죠. 어떻게 곰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곰족과 호족에 관한 얘기고 환웅은 천신적이고 웅족과 호국은 지신족이에요. 토템을 신앙으로 믿는 지신족이기 때문에 지금 천신족과 지신족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고조선이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시 사람은 많고 물자는 적어서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걱정하던 자에 서자부의 대인 환웅이 민정을 두루 살펴서 듣고 천계에 내려와서 지상의 광명세계를 열고자 했다. 이때 안파견은 환인을 말하는데, 이 환인이 팔대가 있는데 초대 환인이 안파견이라고 불러요. 환인께서 삼위와 태백을 내려다 보시고, 삼위와 태백은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 쪽에 있는 삼위와 태백산 지역의 태백을 내려다 보시고, 두 곳 모두 인간이 살건 좋은 곳이로다. 자, 이 얘기는 풍수적으로 그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정하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묻자, 오가의 수장들이 대답하기를, 서자의 환웅이라는 자가 있는데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해서 일찍이 홍익 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계획할 뜻이 있어오니 그를 태백에 보내시어 다스리게 하면 좋겠나이다 하였다. 마침내 환인이 천부인 있는 삼중을 내려주시고 명하시기를. 자, 천부인 또 여기서 나오죠. 아까 부두지에서부터 이게 이제 하늘의 천신족의 증표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만물이 이미 그 제 자리를 잡아 다 이루어졌으니 그대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우리 삼천을 이끌어 가서 하늘의 뜻으로 가르침을 세우고, 개천 입교, 하늘의 뜻으로 가르침을 세워라. 모든 근원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가르쳐라. 그리고 세상에 구하며 이치로 다스리고, 제세이와 하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서 이 세상을 가르치고 세세토록 자손들한테 큰 규범을 삼게 하라. 큰 규범, 홍범, 나중에 이제 홍범 구조가 되죠. 이것이 그렇게 이제 명을 해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환웅과 반고. 그러니까 환웅은 태백으로 가고 반고는 이제 반고도 이제 자기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반고는 술법을 좋아했는데 다른 길로 가서 개척하기를 청하니 나는 다른 걸로 가서 이 지상을 다스리겠다고 이제 환인한테 요청을 하니까 반고는 많은 재화와 보물을 싣고 식관과 십이지의 신장을 거느리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 등과 함께 삼위삼의 남립동굴에 이르러 군주가 되었는데 이를 재견이라 하고 반고를 반고가안이라 불렀다. 이건 이제 중국의 시조로 보는 거예요. 이 반고는 중국 신화가 되는 것이고, 환웅은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마루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고 하시니 이분이 환웅 천왕이다. 천왕이 풍배, 우사, 운사, 입법, 사법, 행정으로 각 부서로 다스릴 사람을 이렇게 두고, 이 오사, 곡식, 생명, 황별, 질병, 선악을 이 오사로 그 다스리게 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모두 주관하게 세상을 이치로 교화하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여기서 홍익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단군의 이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환웅의 이념인 거예요. 환웅이 이 천신족이잖아요. 천신족이 이 한반도로 이주에 오면서 가졌던 그 철학이 바로 홍익인간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천신족과 지신족의 대립이었거든요. 천신족은 수가 적었지만 그 당시에 그 살던 원주민들이 다 이 지신족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게 정복으로 가요. 그 서양에서 그 신화들은 다 정복으로 가잖아요. 신이 인간을 정복해가고 다스리는 것이지 하나 되기 어렵다고요. 천신족과 지신족 이데올로기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건 지금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대립보다도 훨씬 큰 갈등이에요. 이 세계관의 차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되려면은 천신족이 이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 지신족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민. 그 사람들한테 정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많은 그 환인의 아들 중에서 이 환웅을 채택하는 것이 환웅이 그런 홍익 인간의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래야 조파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민족의 이념이 된 거죠. 홍익 인간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요한 정신이 홍익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뭐 이 교육 그 이념에 그 홍익 인간이 너무 애매하니까 그걸 빼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무산이 되긴 했지만, 참 그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교육을 왜 시키느냐? 교육에 그 이념이 있어야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다 기술 교육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서양의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이 전문화시키고 돈을 벌어서 살기 위한 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이 교육부에서 이런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 교육의 어떤 이념이 뭐냐,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때 웅족과 호족의 대표들이 신단수에 와서 빌기를 원하건대 변해서 신계의 백성으로 받아주사하니 황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가르칠만 하도다 하여 신령한 도술로서 황골케 해서 정신을 개주시겠다. 정신을 개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동물같이 사는 그 토템을 자기들의 뿌리로 알고 있는, 또 동물이 자기로서 왔다고 생각하는 이 토템족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 이 파동이 파동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이 이데올로기를 바꿔주는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어떻게 곰이 인간이 돼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신이 전해준 영혼을 맡게 하는 방법으로 쑥 한 다발과 마늘 20매를 주면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웅족과 호족이, 자 여기서 무호이족, 족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어요. 족속이란 얘기예요. 족이 함께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 7일, 21일 동안, 3, 7일, 21일이죠. 외모의 조축을 끊었는데, 웅족은 능히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고 경계하는 말을 잘 지켜서 인간이 되었지만, 호족은 게으르고 참승이 없어서 게으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두 족속의 성질이 서로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웅족의 여인들이 혼혈 굳이 없으므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기원하자 황께서 이들을 임시로 한족으로 받아들여서 한족 남자들과 혼인하게 하여서 임피한 아이를 한족의 족부에 올렸다. 예, 천신족으로 편입시켰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굴 속에서 그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지내게 한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수행 없이 어떻게 바로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금촉, 굴에서 거하면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금촉, 이 세상 생활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금식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기간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한 호족들은 뛰쳐나가고 그 웅족이 견뎌내가지고 천시족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접하의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접하의 조건이라는 것은 하늘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은 하늘에 대한 동경, 이게 있어야 이 대립되는 두 성질이 만나서 접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웅족과 저 천신족이 만나서 태어난 것이 당군이다, 그 당군족이다. 고조선에 이게 출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신과 지신족이 접하는 거죠. 그죠? 당군 신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얘기라니까요. 민족 이념인 거죠, 민족 이념. 이거는 다른 나라 어디의 신화를 봐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신화의 특징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걸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인문학이, 한국인들의 그 인문학적인 그 방향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 국가마다 이게 달라요, 민족마다. 사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신화가 중요한 것이고, 이런 이념이 있어야 그 나라가 정숙할 수 있는 거예요. 신화 없는 나라가 어떻게 가능해요? 이념이 없는, 이데올로기가 없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